외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신기한 게 택배 문 앞에 보관해 주세요 하고 나서 문 앞에다 두면 CCTV가 있건 없건 남의 건몇날 며칠 동안 문 앞에 있어도 안 훔쳐 가는 거래. 예, 저도 충격받았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물론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대통령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충격을 받았던 게 김정은 짤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절대. 이게 북한에는 짐짓마다 초성화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그 초성화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요.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깨끗하게 이제 닦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아니, 어떻게 김정은 짤이 돌아다니고. 한라운 때 김정은 모습이랑 똑같이 화장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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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나는 제일 충격받았던 게 대통령 욕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도 되게 충격받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생각보다 많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 진짜 많이 욕 먹고 있더라. 와, 북한에서는 어떠한, 진짜 지금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김정은 거리지. 내가 북한에 있어봐라. 어떻게 내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내가 또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김정은 짤이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써먹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어. 그럼 본인이 그걸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나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하네. 북한에서는 아무도 자기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참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택배는 진짜 그게 진짜 놀랍긴 하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택배를 문 앞에다 두고 가는데, 북한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만 소홀하거나 그러면 다 훔쳐가거든. 심지어 밭에도 다 이제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그냥 어떤 밭다 지키고 있어요. 다 훔쳐가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사니까. 한국에서는 택배마저도 아무리 몇날 며칠을 밖에다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 진짜,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놀랍긴 하더라. 심지어 택배가 잘못 와도 내가 쓸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게 아니라고 연락을 하잖아요. 이야. 북한이었으면 그냥 우와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이제 넙적 그냥 받아가지고 절대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되게 뻔뻔스럽게 막 당당하고 막 이럴 텐데. 아 진짜 그런 것도 진짜 놀랍긴 했지만 반대로 진짜 어렵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어. 가스세, 전기세 이런 거 자체 내는 거에 대해서 아니 가스세, 전기세를 왜 내야 돼? 세금을 왜 내야 돼? 이런 거 자체를 모르고 살았거든. 북한에는 가스세 나갈 일 없지. 불, 어쨌든 뭐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니까 마루에 들어가서. 전기는 맨날 정전이 가거든. 전기세 많이 나올 일이 없거든.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국가 거거든. 뭐 월세 개념도 없고 전세 개념도 없고 이런 거다 없어요. 근데 나 나중에 살아보니까 당연히 살려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쓴 것만큼 보일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왜 내야 되나 싶기도 했었지. 또 하나 헷갈리는 건 은행 거래. 은행 거래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또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고 버스 타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잘못 갔어요. 지하철 탈 때도 결국에는 잘못 타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지나쳐 왔나? 아니면 아직 도착을 안한 건가?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무슨 역이라고? 아 다음 역이 뭐라고? 아 지금 내 역이 아니구나. 이런 거 있잖아. 도착할 때까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지나가거나 아니면 먼저 내리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몇년 동안 유지를 했었어요. 헷갈려가지고. 얘 지하철은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데리러 왔었어. 지하철에 대해서는 백날 첫날 설명해줘도 나는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 은행에다가 왜 적금을 하잖아요. 적금을 하는데 엄한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 은행이 불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은행에서 내 돈을 빼먹으면 어떡하지? 여기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의심도 진짜 많아. 이거 막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우리 돈을 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괜히 막 은행에다가 돈을 안 맡기고 현금으로 막 꽁꽁 숨겨놓고 막 옷장에다가 막 밀어넣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초반에는. 진짜 많지도 않은 거돈 가지고 진짜 정정긍긍 하면서 그러면서 괜히 막 은행에 있는 사람 다 의심하면서 이 사람들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사기 아니야. 이게 너무 도둑질만 하는 세상에 살다가 나도 도둑질도 좀 많이 해봤고 나도 남의 집 옥수수 밭에 가가지고 옥수수도 많이 꺾어 오다가 또 많이 맞기도 했었고 농사도 맨날 호미 들고 가 농사 짓고 배추 캐오고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와야 되고 나무를 해와야 되고 이삭 주워와야 되고 너무 정반대인 삶이었어. 아 근데 이런 내가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돈 거래도 잘하고 있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돈 보내고 이런 거. 북한에서는 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눈이 한번 왔다 싶으면 왜
막 이게 무릎까지 온단 말이에요. 무릎까지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기는 필수로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감기 걸리면 콧물이 계속 줄줄 나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어온 콧물을 먹었어. 너무 춥기 때문에 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한국에 그 대신 여름에 뒤지게 덥죠. 야, 북한에 한국보다 훨씬 추운 대신 여름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워. 너는 그래도 선풍기라도 있지, 에어컨이라도 있지. 한국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 거기는 선풍기 뭔지도 몰랐어. 장난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 더울 때? 강에 들어갔어, 강에. 아 맞다, 더울 때 또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나무 밑에 앉았으면 그렇게 서늘하다. 근데 그런 더위 속에서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